쌤이 가장 애착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영원히 내 가슴이나 이쪽에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 드라마가 저는 지금 얘기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강렬했어. 맨 나중 장면인데 헬기가 뜨고 근데 내가 핸들을 잡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배 뒷머리에 타고 있는 거야. 근데 막 울더라고 울고 그래서 울더라고 그... 거야. 네, 가만 있어, 내가 얘기해 되거든요. 아유, 부부 같아요. 근데 아무것도 저기, 걸림돌이 아니 저기 두 분이 저 다방에 가서 얘기하고 여기 다리가 휘청 오는데. 너 왜 우냐? 왜 저 조그만하게? 너 왜 우냐? 야, 아니 그게 아니라 얘 기계에서 찍는데 너무 우는 게 나오냐? 기계에서 찍는데 너무 우는 게 나오냐? 지금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좋아하더라고. 그러지 마세요. 그 언니가 자꾸 나 미워한단 말이에요. 아니야, 안 미워해. 다 가져. 내가 이 남자 해서 무슨? 난 이 생각을 해. 참 겉으로 농담 잘하고 웃기기 잘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데 정반대 성향의 사고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때 무슨 MBC에 노래들 하는 프로그램인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. 그 연말에 무슨 시상식 때 아니에요? 몰라, 난 그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. 그 겨울에 찼지. 그 맞아, 그 얘기야. 그거를 노래를 했는데 조용필 씨의 그 매니저가 연락이 와가지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고. 그렇게 히트 안 될 때야. 나도 그렇게 감각이 빠른 사람은 아닌데 여기에 이만한 가슴에 그냥 뭐가 뭉치는 거야. 콱 하고. 그게 가사 좀 한번 해봐.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인간이여. 왜 내가 더 알아? 눈물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? 아,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. 그래 나의 사랑아. 바로 그 대목이거든.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. 그 대목이 그냥 여기 가슴을 치는데 박원숙이 뵙기에는 말할 권리가 없는 거야. 그게 그 드라마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거든. 근데 그 노래를 그때 배워서 그런지 난 노래를 잘 안 하고 못 하거든요. 근데 무슨 노래할 기회가 되는 게 사석에 있으면 몇 번 그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무슨 놀고 이런 데 아니었는데 오직 아는 건 그 노래를 해서 그 노래를 먼저 예약을 하느라고 남 노래하는 거를 스톱이 되는지도 모르고 누르고 어? 왜? 뭐 이러고서는 했었는데 그 노래가 좋아 지금도.